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주 거 아직 안 했죠, 다. 그래서 저번에 프린트를 다 보시고, 269페이지 하차례 같은데, 맞습니까? 맞고요. 269페이지 가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272페이지로 가시면은, 272페이지에 거기 최적 포트폴리오서부터는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했었고, 그 다음에 274페이지 가시면은 6번하고 7번은 아직 안 했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왔거든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269페이지 제가 포트폴리오에다가 별표를 3개 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뭐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론을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예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식시장에서 따왔고요. 부동산에 이제 접목이 됐는데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갑돌이가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로 아주 좋은 대안들이 ABCD가 있으면은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죠. 그래서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분산효과를 작게 해야 돼요? 분산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하려면 구성자산수를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구성자산수를 적게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분산효과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산투자를 해서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잃은 걸 커버할 수 있고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여기서 딴 것을 여기서 잃은 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자체는 전체적인 것은 못 줄여요. 뭐냐면 모든 자산에 온다는 자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경기 침체, IMF는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자율 변화, 경기 침체,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 근데 피할 수 있다는 자산, 그거는 이 개별 자산 하나만 투자했을 때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해서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한 거거든요. 그죠? 개별 자산. 이거는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있어서 이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류독감이 터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주식회사 하림의 주식가는 떨어지죠. 내 소고기 돼지고기 만드는데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반대인 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가셔야 되죠. 그럼 전체에 대한 총 위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다,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고요. 비체계적은 분산 투자를 잘해서 상이하게 투자하면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별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있다.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쟤네들이 이제 물고기라고 보세요. 물고기. 그 물고기라 그러면 그물을 쳐요. 그물을 쳐서 요거는 굉장히 그냥요, 이 촘촘해요. 그럼 비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그럼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없다. 그렇게 암기하세요. 그죠? 그럼 그물이 촘촘하다,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그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비체계적은 체계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물이 촘촘하지 않고 듬성듬성해요. 그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있다. 피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는 체계는 제거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줄이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고 줄인다는 거는 체계적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고 제거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비계 제거로 암기하세요. 따보세요. 비계 제거. 근데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비계 쌓였죠. 저도 이제 얼굴은 이 배정에 같은데 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해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럼 뭘 제거시켜야 되죠? 비계 제거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나오면 옆구리 만지고 시작하세요. 그럼 체계 제거가 맞아요? 비계 제거가 맞아요?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그죠?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셔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라는 자체는 저번 시간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배우셨죠? 요구 수익률에서 반영이 돼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 위험하기 때문에 자, 위험이 클수록 그냥입니까? 요구하는 게 커집니까? 이 비례 관계거든요. 그때 비례는 체계적 위험과 비례라는 얘기죠.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와 이 수익이 비례라는 자체는 체계적과 비례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요. 그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종류가 비슷한 걸 투자해야 돼요? 반대인 걸 투자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닭 만드는 데만 투자했어요. 네네 치킨, 교촌, BBQ. 그러면 조류독감 터지면 그냥요, 다 작살나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 크기예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상관계수는 이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부채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와 선풍기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 거와 그 다음에 또 부채와 우산을 만드는 데 투자했다면 자, 부채와 선풍기는 그냥입니까? 유사합니까? 맑으면 잘 팔리는데 비가 안 오면 자, 어떻습니까?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 팔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건 그냥요, 반대예요. 반대가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10% 10% 동일 수익이라고 본다면 완전히 수익률이 동일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은 플러스일 때는 제거가 안 돼요. 그 플러스일 때는 비계가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럼 0도 분산효과가 있는데요.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히 반대죠. 그럼 그때는 비계를 완전히 제거돼요. 그냥 제거된다, 비계를 완전히 제거다.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가볼게요. 상관이 많은 게 좋아요? 상관이 적은 게 좋아요? 적어야 되죠. 자, 볼게요. 서로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럼 상관 계수가 낮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커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럼 플러스 값이 좋다? 마이너스 값이 좋다? 마이너스 값이 좋다. 그럼 같은 방향이 좋다? 반대 방향이 좋다? 반대 방향이 좋죠. 플러스일 때는 제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플러스 0.9는 가능해요. 1보다는 작으니까. 0도 분산이 없고 마이너스 때는 그냥 제거한다? 완전히 제거한다? 완전히 제거. 그래서 이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펜 들어보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269페이지 가시면 밑에 양가로 3번 있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 분산해야 돼요? 집중해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죠? 분산된 안정된 결합편익이라는 건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넘겨볼게요. 자, 총위험은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죠. 그럼 체계적은 그물이 그냥요, 촘촘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힘의 위험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쳐 보세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동이라는 게 있죠. 이게 기출문제 키워드고요. 비체계적은 등성등성하니까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있는. 모든입니까? 개별 부동산입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약이 된 거죠. 분산 투자할 수 있고요. 자, 밑에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요게 구성 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줄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요. 꺾인다는 거는, 자, 밑에는 수를 많이 해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이라고 하고요. 자, 위에는 그냥입니까?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럼 비체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밑에는 체계적이고 위에는 비체계적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은 2번 갈게요. 상관계수는 밑줄 쳐보세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간의 방향성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있죠. 그럼 기억, 마이너스 1이면 그냥입니까? 완전히 음의 상관입니까? 그럼 분산 투자할 수 있으면 비체계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죠. 그죠? 근데 니은, 플러스 1이면 완전히 양의 상관관계죠. 그럼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위험을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플러스 1만이 아니면 돼요.
그 분산 투자 시 통계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제거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자 무작위적으로 자산을 배합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위험이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통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각각 자산의 위험 수익 분포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은, 넘겨보시면은, 그 박스가 하나 있죠. 그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보는데, 자, 계산 문제는 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무조건 해요.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다. 자,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각각 투자 비율에 따라서 가중평균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A와 B의 비중이 뭐냐면, 만약에, 전체가 100억, 자, 지금, 자, 갑돌이가 가용자금이 100억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50억, 50억 투자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반반씩 투자합니까? 50%죠, 그죠? 그러면, A에 대한 수익률을 구하고 B에 대한 수익률을 고려해서 반반씩 쪼개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사상, 자, 불황과 후황이 있습니다. 도와드려 볼게요. 불황과 후황이 있으면서 가게 되면은 각각 그 발생할 확률이 40%와 60%라고 되어 있죠? 그럼 A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천천히. 20하고 7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0.4로 고치고 0.6으로 고치면 되거든요.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앞에 게 8%가 나오고요. 뒤에 게 42%가 나와서 얘는 수익률이 50%가 나와요. 몇 퍼센트가 나온다? 50%가 나오고요. 밑에 여러분들 그 아니다. 지금 요게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8%하고 42%. 자, 지금 여러분들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있나요? 맨 밑에. 밑에 1번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죠? 요거 20%, 자, 우리가 요거 20%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0.4가 그냥입니까? 아까 40%입니까? 그걸 곱하면 8%가 나와요. 8%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70%고, 얘가 60%를 0.6으로 고치시면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42%가 나와요. 그러면 수익률이 50%가 떨어졌죠? 그죠? 그럼 그 50%에다가 그냥입니까? 0.5를 곱하죠? 그럼 50%의 반은 얼마죠? 25%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비부동산으로 갑니다. 이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비부동산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죠? 10%인가요? 그럼 얘하고 얘를 잡아야 돼요. 얘하고 얘를. 그러면은 0.4에다가 10을 하면 4%가 나오겠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0%하고 30%라고 돼 있죠? 그럼 0.6하고 30%는 얼마가 돼요? 18%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22%가 되겠죠. 그럼 22%에 반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11%가 되죠. 그 더하면 36%가 돼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전페이지 가시면은 271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럼 밑에 기대 수익률의 측정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그 개별 이 기대 수익률 각각 투자 비율로 가중평균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데 얘도 투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해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36%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 보세요. 얘의 50% 50% 투자한다는 거예요. 다 놓고 나를 보세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요 확률이 있습니까? 40, 60이잖아요. 그죠? 요걸 곱해서 40이니까 50%가 나왔죠. 대답 좀 해주세요.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얘랑 곱해서 4 나오고 얘랑 곱해서 18% 되니까 22%가 나왔죠. 그럼 그 비중이 그냥이요? 50대 50이에요. 그럼 반반씩 쪼개라는 얘기죠. 그럼 25하고 11이 나니까 36%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5번은 해드린 것 같고 넘겨보세요. 274로 가죠. 274로 가시면은
6번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양가로 1번이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른쪽 3, 4, 5번이 단점이에요. 부동산은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 다음에 금액이 크고 분할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주식은 단기인데 부동산은 장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상관계수가 다른 게 좋죠. 우리는 지역마다 다른 똑같다 다르다 다르고 유형마다 달라요. 그 좌측에 밑에 하단에 굵은 글씨 보시면은 부동산은 부동성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국제화되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는다, 용이하다, 용이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에 재산삼분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이건 이제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이것도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재산을 세 가지로 나누자는 거예요. 삼분법. 그래서 안정성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은 수익이 나와줘야 되고 황금성은 돈으로 바꾸기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유리분리라는 게 있죠. 그럼 예금하고 주식은 안전면에서는 그냥입니까? 예금이 유리합니까? 유리하다. 얘가 불리하죠. 수익은 누가 더 나와요? 주식이 유리하고 얘가 불리하죠. 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다 유리하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황금성이 안 돼요. 높죠. 그래서 부동산은 얘가 불리하고 이 둘 다는 다 유리하죠. 그럼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 일종이에요. 그죠? 근데 반드시 최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포트폴리오 일종이라니.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프린트 갈게요. 저번 주에 프린트 갖고 오셨죠? 10번하고 11번을 푸시면 됩니다. 10번, 11번 스타트. 자, 10번을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서 그 결과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 거죠. 자, 7번을 보시면은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이 좋죠. 그러면 이건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라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277페이지로 가보죠. 자, 277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죠. 100% 쳐놓으세요.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입문 과정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화폐에는 그냥 있어요. 시간 가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현재 지출과 장래 수익을 비교하죠.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래 100원과 현재 100원을 같은 의미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 장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죠. 그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는데 제가 예전에 단리가 아니라 다 복리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념이다? 복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맨 밑에 가시면 이제 밑에 박스 보시면 미래가치가 개수가 3가지가 있고요. 현재가치 개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총 6가지 개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개수가 있다? 6가지. 자, 일시불은 여러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연금은요? 여러 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래냐, 현재냐 갖고 따지는데, 6가지 개수를 이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개수라는 자체가, 6가지 개수가 언제 또 사용하고, 언제 됐냐만 요새 나오고,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 다 들었었으니까
단리 계산이다. 다 복리다. 복리예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지금 돈 100만 원이 1년 후에 연 10%가 된대요. 그럼 1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20불이라고 하고 얘를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곱하는 수를 개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개수. 이게 여섯 가지 개수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복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인문 과정에서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연수고요. R은 이자율을 얘기를 해요. 이자율. 그럼 어떻습니까?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을 하죠. 그래서 복리 계산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요게 이제 만약에 연 10%니까 0.1이니까 1.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그래서 미래가치,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바꾸는 곱하는 수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하고 줄여서 내가라고 표현을 쓰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110만 원을 다시 100만 원으로 가꿀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110만 원에 대한 미래 일시불을 현재 일시불로 땡겨요. 100만 원으로. 그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1.1이 나눠집니까? 나눠져서 역수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일시불의 무슨 가치? 아까 다르죠. 그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미래 일시불에다가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로 곱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금량입니까? 얘도 개수입니까? 근데 쟤랑 역수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풀어본다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재 가치로 바꿨으니까 이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돼요. 무슨 가치가 계수가 된다? 현재 가치 계수. 그래서 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돼서 현재 가치의 계수가 돼서 이걸 줄여서 현가라고 합니다. 무슨 가라고 한다? 현가.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틀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제가 크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돈 100만원을 20으로 볼 때 20으로는 알고 있는데 1년 후에 얼마인지를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1년 후에 10% 할 때 110만원이라는 것은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까? 이거를 구할 때 곱해준 수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일시불의 미래가치겠습니다. 미래가치. 그래서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내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요거.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다가 일시불에다가 지금 일시불의 그냥이에요 내가 계수를 곱했어요. 내가 계수 곱했죠.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한 거죠. 이 내가 계수가 요 식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고로 1 플러스 R이 N승이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그럼 현가계수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가치를 구할 때 현재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현재가치다 현재가치 계수를 이용하죠. 현재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 그럼 이거는 110만원을 미래에 알고 있죠. 110만원 알고 있어서 이걸 현재로 땡기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이라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곱한 거죠. 그죠? 그냥이에요. 역수예요. 역수죠. 그래서 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해요. 현가 계수를 곱해요. 현가 계수. 그래서 일시불의
일시불의 평가계수를 곱한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돼서 J와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 또 일시불이 생략돼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연금이라는 게 중요해요. 연금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간 점이 좀 난이도가 높은데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연금 타죠.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 탄다고 봐요. 그럼 매년 1,000만 원씩이라는 거는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만약에 N년 후에 탄다면 내과죠. 그래서 N년 후는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 스케줄을 잘 그려야 되는데요. 자, 얘는 지금 1,000만 원씩 3년 후에 타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3년 후라면. 자, 그러면 1년, 2년, 3년이면 매년 1,000만 원씩 타겠다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이제 계산 방식은 제가 다음에 또 야매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1,000만 원은 그냥 적립되고 이거 지나니까 1년의 이자가 붙죠. 이제 2년의 이자가 붙어서 더해서 가거든요. 나중에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건 따보세요.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죠. 연금에. 그래서 이건 미래의 뭉친 금액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금의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매년 내는 거를 미래에 뭉쳐서 받게 되는 거죠. 연금의 내과계수를 이용합니다. 내과계수를 이용하고 근데 감칭계수는 얘와 역수관계예요. 들어보시면요. 감칭계수는 아까는 뭉쳐있죠. 자, 이 뭉친 걸 가지고 와요. 그냥입니까? 뭉친 걸 가지고 왔습니까? 와서 따라해보세요. 쪼개라. 쪼개요. 뭉친 거랑 쪼개는 거랑 달라요. 그럼 이건 쪼개라. 쪼개서 왜 쪼갰니? 라고 한다면 1억을 만들기 위해 쪼갰어요.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적금 듣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모으기 위해 적금액을 쪼갠 겁니다. 이 적금액을. 적금액을 쪼개서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쪼갠 금액. 뭉친 금액과 쪼갠 금액은 반대예요. 이건 쪼갠 것들을 뭉친 거고 이걸 다시 뭉친 걸 그냥입니까? 쪼갰습니까? 쪼갰으니 연금이 나온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쪼갠 금액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영재 아실게. 그 뭉친 거랑 쪼갠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서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쪼갰으니까 매 기간 연금 불이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거는 감칭계수인데 그 원리가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역수라는 건데 감칭계수를 써서 역수인데요. 감채기금계수를 써서 역수관계인데 자, 뉘앙스는 똑같잖아요. 얘는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구했습니까? 자, 얘 그냥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했죠? 쪼개서 쪼갠 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쪼갠 금액이에요. 그죠? 이건 쪼갠 금액이 중요해요. 쪼갠 걸 모은 거예요. 모은 거고. 이거는요. 모은 걸 쪼개서 다시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가라. 다시 따라해보세요. 뭉쳐라. 쪼개라. 뭉쳐라. 쪼개라. 그냥이야. 반대야. 역수관계라는 거죠. 이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요 혼돈이 굉장히 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뭉친 거고. 이거는요. 쪼갠 거고. 그러면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죠. 그 뭉친 거와 쪼갠 거의 크기는 같다면 반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이다. 역수관계다. 역수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뭉치긴 뭉치는데 현재에 뭉쳐서 구하거든요. 그죠? 자,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 만약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을돌이도 같이 근무를 했어요. 시청에서. 근데 얘도 퇴직을 해서 매년 천만 원씩 타기로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냥입니까? 땡겨서 달라고 합니까? 따라서 현재에 뭉쳐라. 뭉쳐서 그 땡겨서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연금의 현재 가치. 나 사업하고 싶으니까 미리 땡겨서 주라는 거죠. 그래서 타임 스케줄 잘 그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에 천씩, 천씩, 천씩 받는 것도 아니고 3년 후에 뭉친 것도 아니고 현재에 뭉쳐서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뭉치긴 뭉치는데 그냥입니까? 이렇게 현재에 뭉칩니까? 현재에 뭉친 금액이죠. 뭉친 금액은 똑같아요, 쟤랑. 그런가요? 그래서 뭉친 금액. 자, 그래서 이건 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미래에 뭉쳤어요. 현재에 뭉친 금액이에요. 뭉친 금액이 되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현재 가치. 그러면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걸 곱하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 뜨는 게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가 원리금 상환할 때 구하거든요. 저당상수. 그럼 저당상수는 자 똑같아요. 얘는 그냥입니까? 뭉쳐 있습니까? 뭉쳐 있는 걸 가지고 와요. 그죠? 그럼 얘도 그냥이야. 얘 같이 쪼개. 쪼개는데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자, 얘도 따라해보세요. 쪼개라. 근데 쪼개는데 쪼개는 목적이 얘는 빌려서 갚아나가기 위해서 쪼갭니다. 아까는 그냥입니까? 모으기 위해서 쪼갰습니까? 만들기 위해서 쪼갠 거잖아요. 미래가치고. 얘는 1억을 빌렸을 때 갚아나가요. 그럼 쪼갠 금액은 쪼갠 금액이죠. 근데 쪼갠 금액인데 그 목적이 똑같아요. 아까 감증계수랑 달라요. 만들기 쪼갠 거와 빌려서 갚아나가기 쪼갠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쪼갠 금액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 쪼갠금이 바로 원리금이에요. 자,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겠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동 상환액을 구할 때 이 융자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요. 무슨 상수를? 저당상수. 그러면 얘와 얘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입니까? 현재의 뭉친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금은 연금의 성격하고 똑같거든요. 매번 같이 갚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갚았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다시 이걸 빌립니까?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다시 할게요. 이건 그냥이야. 요거 이렇게 이런 거예요. 조기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상환? 조기 상환. 그죠? 조기 상환. 투자를 하려고 돈 좀 빌리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렛대로 걸어서 조기상환 수수료도 좀 간담합니다. 그죠? 그럼 잡을게요. 제가 지금 1억을 빌렸어요. 3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그럼 1억을 빌려서 원래는 갚아나가기 위한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나는 그냥입니까? 1억을 빌려서 쪼갠 금액을 구한 겁니까? 쪼갠 금액에서 나는 얼마씩 내야 되는 게 궁금한 거죠. 얘기해봐요. 그게 저당상수예요. 그런가요?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이걸 해약하고 싶어요. 그럼 그냥요 땡겨서 갚아요. 갚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땡겨서 뭉쳤습니까? 땡겨. 뭉쳐서 다시 얘한테 1억을 주는 거죠. 대답해봐요. 근데 그냥이야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 돼. 아 아까워. 입 안 들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땡겨서 갚는 거와 다시 땡겨서 빌린 거 빌려서 갚아나는 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건 그냥입니까? 현재 땡겨서 뭉쳤죠. 무신 게 그냥입니까? 1억입니까? 그럼 이걸 다시 그냥 빌렸어요. 빌려서 또 갚아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한다면 만약에 제가 3년을 빌리기로 했어요. 몇 년? 그러면 1억에서 제가 무슨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 금액을 내가 구한 거죠. 그런가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상환하고 싶어요. 그럼 얘한테 은행한테 그냥 이제 줘야 돼요. 줘야죠.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걸 땡겨서 뭉쳐서 갚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하나의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가세요. 이건 그냥입니까? 현재 뭉친 금액입니까?
이건요. 뭉친 거를 쪼개서 갚아나가니까 역수관계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뭘 내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 미래가치, 미래가치라는 글씨가 있죠. 근데 여기는 미래가치 글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감칭 교수는 미래가치라는 건 모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현재가치, 현재가치가 있죠. 근데 저당상수에는 현재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해갔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감칭 교수는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모읍니까? 저당상수는요.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다음에 쪼개라. 대답해요. 쪼개라. 근데 쪼개는 게 똑같아. 목적이 달라. 감칭 교수는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해서 쪼개는 거고 저당상수는요. 빌려서 갚아나가니까 현재가치 되는 거죠. 모으니까 미래, 갚아나가니까 현재가치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감칭기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당상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이거, 그래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현재가치다, 미래가치다? 미래가치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냐면 미래가치는 미음 들어가죠? 그렇죠? 따라서 감채기금 미음. 미래가치. 미래가치 해보시고요. 자, 이 현재 가치는 이응이 들어갔죠? 그러면 따라서 저당상수 이응. 무슨 가치냐? 현재 가치죠. 얘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얘가 역수고 얘와 얘가 역수죠? 얘와 얘가 역수다. 그러면 가볼게요. 자, 지금 1원이라는 건 여러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이죠. 그래서 1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1원. 1원. 일시불 1원이고. 자, 연금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 그 매년 1원씩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매년 1원씩. 매년 1원씩 나오고요. 또 매년 1원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라는 거는 미래 받는 거죠. 따라서 N년 후에. 그럼 N년 후라는 게 나오면 이건 현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내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내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현가계수는 달라요. 현가계수는 N년 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현가계수는 현재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뭐가 나온다? 현재 나오고 그 다음에 할인하고 환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책에 277페이지서부터 이제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277페이지 가시면 밑에 20불의 미래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 넘겨보세요. 제가 찍는 것만 갈게요. 넘기시면은 3번 문제 하나 있죠.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얘가 기출이에요. 그러면 잘 할게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현재 5억이라는 단어 있어요? 일시불이라고 적으세요. 일시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 후라는 단어가 있나요? 내가계수라고 적으세요. 그럼 따보세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걸 찾아내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연금의 미래가치 있어요? 자, 이거는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자, 매년 연금 형태로 받다는 건 당연히 연금이죠. 근데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 적립한 후입니까? 후. 그러면 그냥이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예요. 미래가치 계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감칭 계수는 오른쪽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 칠판 한번 보세요. 감칭 계수 쪼개죠? 왜 쪼갰죠? 뭐, 만들기 위해서 쪼개서 분립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3번에 자, 5년 후에 주택금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분립한다고 돼 있나? 여기 이따 고대로 나옵니다. 그럼 무슨 계수다? 감칭 계수를 봐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현재 가치는 자, 밑에 가시면은 어디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지문이냐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10년 후에 1억이라는 단어가 있죠. 1억은 일시불이잖아요. 자, 이걸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까? 그럼 뭐예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밑에 연금의 현재 가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동그라미 3번 가시면은 자,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은 자, 갑니다. 자, 지금 어떤 정년 퇴직자가 매년 연금이란 천만 원이 연금이잖아요.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 따라 보세요. 일시불로 환원.
그러면 내과입니까? 현과입니까? 현과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연결해 보세요. 뭐의 현과계수? 연금의 현과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저당상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리금 균등상환할 때 예를 써요. 무슨 균등상환? 그 원리금 균등상환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 찍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자, 칠판 보세요. 자, 얘도 따보세요. 쪼개라. 왜 쪼갰죠? 1억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3번에 가시면 은행에서 그냥 2천만 원을 빌렸어요. 갚아나가야 되죠? 그때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을 상환하거든요. 그때 무슨 상수 쓴다? 저당 상수 쓴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산 문제가 지금 계속 뜨진 않아요. 그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이 어떤 것만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저번에 동의했듯이 그냥이야 채금 문제만 제가 얘기한다 했죠? 잔금 비율의 식이 있는데 이것까지 가져가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 어떤 거냐만 가져가세요. 그죠? 갑니다. 자, A은행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1월서부터 3월 과정이지만 또 그냥입니까? 다른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한 15년 전 나왔던 것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지금은 예전에 잔금 비율의 계산이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 뭐냐만 가져가세요. 자, 그럼 A은행이 갑돌이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총 융자금을. 융자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것만 해도 되겠죠? 난 편해요. 그죠? 그죠? 내가 만약에 강의 자체가 이제 해커스나 이런 데서 이 1년 커리큘럼만 한다면 내가 친척이면 이게 나오는 것만 해주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잔금 비율은 나오긴 나왔었는데 15년 전에 끊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이다 끊겼다. 끊겼으니 이왕 끊긴 거는 나중에 문제집 가서 몰아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6년 상환하고 4년이 남았어요. 6년 상환하고. 그러면은 상환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6천만 원이 상환됐어요. 그럼 상환된 그 금액에 대한 총 융자액의 비율을 60%를 따르면 상환 비율.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죠?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4천만 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에 4천만 원은 40% 되죠? 이건 무슨 비율일까요? 잔금 비율이 되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더해서 1이라는 게 나옵니다. 0.6 곱하기 0.4를 더하면 1이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념만. 지금 밑에 잔금 비율이 있어요? 잔금 비율은 오른쪽에 그 박스 위에가 잘 나왔어요. 저당 대부액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무슨 비율이라고 한다? 잔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상환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상환 비율은 그냥입니까? 총 융자에서 상환된 비율입니까? 그러면 1- 상환 비율은 1- 잔금 비율이 상환 비율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상환 비율의 공식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밑에 1- 상환 비율은 잔금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에서 0.6을 빼면 0.4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프린트 볼게요. 그 세 문제만 풀면 마스터가 됩니다. 프린트 갑니다. 자, 저번 주 프린트 12, 13, 14를 갑니다. 12, 13, 14. 12번은 이걸 노린 거거든요. 제가 가볼게요. 화폐 시장 가치에 지금 요것들은 뭐냐면 미래 가치예요. 자, 칠판 보세요. 무슨 가치? 그러면 내과계수와 내과계수는 다 미래 가치잖아요. 그죠? 근데 저당 상수가 들어가야 돼요? 감칭계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래 가치죠. 다음 이제 감채기금 계수. 무슨 가치예요? 어떻게 졌어요? 미음이 들어갔잖아요. 가자. 알겠어요? 더 넣어서 들으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얘와 얘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13번. 지금 화면 보세요. 연금의 미래가치와 역수는 그냥입니까? 감채기금 계수입니까? 감채기금 계수로 가셔야죠. 이것도 암기기법을 가르쳐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14번을 볼게요. 5년 후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분립하는 건 따보세요. 쪼개라. 쪼갠 거거든요. 자, 대답해 보세요. 그냥 했어요? 3억을 쪼갰어요. 쪼갰죠? 왜 쪼갰죠? 불러봐요. 왜 쪼갰죠? 모으기 위해서 분립하게 쪼갰죠? 그럼 보세요. 감채기금계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는 겁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요 정도만 마스터하시면 거의 합격을 해요. 그죠? 이제 계산 문제는 나중에 또 제가 야매가 있긴 하거든요. 계산 문제 잡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할 테니까 요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